회장 이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세종 친환경 지원센터 개소식을 참석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여러 내빈 그리고 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세종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환경 보존 없이는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이념 아래서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홍보와 환경교육, 실천활동을 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는 세종시의 환경의제를 발굴하고 생태계를 조사하고 환경체험 교육을 하고 미호천 모니터링 등 여러가지 실천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협의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세종 친환경생활지원센터를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환경인증 제품과 우수재활용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그 필요성을 시민 여러분들께 알리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세종 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친환경 제품의 정보를 시민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교육사업과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친환경 제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단체들에게도 같이 협조를 부탁하고 지원해서 우리 세종 지역에서 친환경 소비 문화가 완전히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관련 단체 분들, 세종 지속가능협의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세종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저희들의 활동을 널리 홍보해 주시고 같이 친환경 제품을 소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친환경 제품 소비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혁성 대표님의 기회사